정말로 전 국민이 60% 감염돼야지만 이게 종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말까지 막 더듬대네요 지금. 네. 네. 그 아직까지는 이제 종식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60%가 이제 감염이 돼야 비로소 이제 감염이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한국에 A, B, C 이렇게 세 명이 산다는 가정하에 A가 이제 감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B하고 C한테 이제 전염을 시키려고 하는데 B는 예를 들어서 그 이미 감염이 되었던 사람이라서 면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는 뭐 백신이 개발돼서 면역 백신 주사를 맞고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A는 B하고 C한테 그 감염을 시킬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감염 확산은 이제 끝입니다. 전염은 이제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 남아 있는 C까지 이제 감염이 돼야 그 차단이 그 감염이 이제 통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세 명 중에 두 명이 감염돼야 되기 때문에 60%, 7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사실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좀 그런 감염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백신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보가 될 때까지 이런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가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창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학교 개학 연기 이거 외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좀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비교해 보자고요. 예. 지난 메르스 때 사태를 보면은 확진자가 186명이었고 사망자는 38명이었어요. 예.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만 상대적으로 놓고만 봐도 현재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이 정부의 조치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 국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마스크 두 장밖에 일주일에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마스크 대책부터 확진자 대책까지 이 정부의 대책은 좀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정부의 방역 대책과 지금 통제 이런 대책 시스템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두 분이서 이제 토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있죠. 저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려면은 이제 국경을 차단을 하고 이제 그 갇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감염자들을 관리하는 하고 외부 유입원을 이제 차단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그 교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걸 다 차단을 할 수 없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2주간 어떤 강제적인 어떤 자가 격리 조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기 다른 해외에서도 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스템 중에는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어떤 뭐 키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신속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노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그 병원 내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말로만 돼 있지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사각지대, 구멍 같은 데를 조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서울시나 뭐 기타 행정기관, 뭐 지자체가 이렇게 특정 뭐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뭐 구상권 청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사회적 갈등과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정부의 행정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아? 그랬을 때 아무런 어떤 조치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래 뭐 지침 안 따라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전 예방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서울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소송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네. 예. 왜냐하면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렇는데 갑자기 대구 신천지에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탓을 신천지로 돌렸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때라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확실하게 우리 2주만 더 한번 국민 여러분 같이 고통을 나눕시다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자꾸 저런 걸 소송을 남발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의도. 네. 본인의 방역 실패 이런 것들을 그냥 떠넘기는 거죠.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한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확진이 저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가정법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어떤 비난이 쇄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요. 지금 신천지 측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아닌 것도 사실처럼 보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소송전이 또 남발되는 게 정말 바람직하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